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목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상 만들기 세 번째 시간으로 지금 보고 계신 평상 견적 의뢰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엑셀에서 작성해서 PDF로 변환한 문서입니다. 오른쪽은 엑셀 파일이고 좌측은 외병 스케치업입니다. 지난번에 작성한 물량 산출 파일을 참고해서 견적 의뢰서를 작성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 엑셀 의뢰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에다가 길이, 두께, 너비 등 견적에 필요한 재원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는 1번부터 12번까지 있더라고요. 자, 1번이 새로 마구리라고 그랬죠.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로 마구리의 길이는 3600이죠. 3600. 자, 두께는 대부분 2x이기 때문에 38mm입니다. 여기가 너비죠. 너비는 116. 좌측 연기는 38mm. 우측도 마찬가지로 38이죠. 38mm. 수량은 하나, 두 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수량을 뽑으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마구리는 2400. 두께는 38. 너비도 116. 연기 길이도 같습니다. 수량은 똑같이 두 개죠. 자, 이번에는 마루널이에요. 마루널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길이 2324, 높이 27, 너비 140, 연기는 없고요. 수량은 25개입니다. 다음은 장선. 길이는 3524. 두께는 38mm, 폭이 89mm, 연기는 없고요. 수량은 3개입니다. 다음은 멍에입니다. 멍에는 길이가 2084, 두께는 38mm, 너비는 89mm, 연기 없고요. 수량은 하나죠. 멍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세로 측보 길이가 1582, 높이는 38mm, 폭은 89mm. 마찬가지로 연기 없고요. 수량은 4개입니다. 다음은 가로측보. 가운데 쪽 가로측보입니다. 길이는 534, 534. 높이는 38, 너비는 89로 같습니다. 연기 없고요. 수량은 4개입니다. 양쪽 그 사이드로 붙는 가로측보죠. 길이가 452, 높이 38, 너비 89. 2x2라 거의 동일합니다. 연기 없고요. 수량은 4개입니다. 다음은 브라켓 뽑아볼까요? 자, 브라켓 길이가 722, 높이는 38, 너비는 89, 좌측 연기가 25mm, 우측 연기는 317mm네요. 317. 수량은 2개입니다. 자, 다음은 가세를 뽑아보겠습니다. 가세의 길이는 410mm, 높이는 38mm, 너비도 89고요. 연기 길이도 똑같이 89mm입니다. 45도 연기이기 때문에 목재와 똑같이 89mm의 연기가 되겠습니다. 수량은 4개이고요. 부목이죠?
길이는 178, 높이는 38, 너비는 89, 연기 없고요. 수량은 2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둥 볼까요? 자, 기둥의 길이는 423, 높이도 122고 너비도 120인 정사각형의 기둥입니다. 연기는 없고요. 수량은 6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을에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엑셀로 정리하니까 간편하고 알아보기가 쉽죠? 그러면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 엑셀 파일을 PDF 파일로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그 저장된 을에서를 목재서 한 두 군데 정도의 견적을 의뢰하는 메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보기 있죠? 미리보기 아이콘 클릭한 다음 내보내기, PDF 만들기, PDF 문서 만들기, PDF 만들기 버튼 클릭, 비슷한 이름으로 이제 게시를 클릭을 하면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엑셀 파일이 PDF 파일로 변환됩니다. 이렇게 그 목재의 재원을 전부 구했기 때문에 이 을에서를 목재소에 이제 넘겨주면 이해하기가 좀 쉽겠죠? 지금까지 평상 견적 을에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주문하는 과정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는 진짜로 평상을 제작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인터넷 목수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나요? 많이 서툴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신다면 더 많은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드리는 인터넷 목수가 되겠습니다.